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.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, 여름방학이 코앞이죠.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, 선생님이 늘상 찍던 뭐 겨울방학 때는 뭐 이런 단어를 조금 더 하시고 이런 학습법 캐스트 너무 많이 봤잖아요.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,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방식, 혹은 이제 봤을 때 요런 거 좋은 거 같다 하는 방식들을, 진짜 공부법, 영어 공부법 말고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이 캐스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이번 여름에 이거를 캐스트를 준비를 한 이유가, 여름방학 때는 학교를 안 가잖아. 물론 보충 수업 가지만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내가 쓸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. 그러니까 공부법을,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기가 되게 좋은 시기거든. 다양한 방법을 해볼 수가 있는 시기다 보니까 딱세 가지 제안을 해볼 거예요. 첫 번째가 친구랑 같이 공부하기. 이게 잘못했다가는 망하기 딱 좋은데,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해봤어. 근데 모르겠어. 선생님은 이제 일단 외향적인 성격이고,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걸더 좋아해요. 그래서 외향적인 학생들, 그래서 남들이랑 같이 있을 때 막, 너무 기빨려요,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면,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. 선생님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해본 건데요.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. 그래서 같은 문제집을 사. 그때 한 7명 정도 됐던 것 같아. 같은 문제집을 사요. 그래서 그거를 진도를 똑같이 나갑니다. 같이 풀어요. 똑같이. 일단 여기에서 좋은 점은, 내가 막 오늘 좀 쉬고 싶어, 오늘 요거 안 풀고 싶어도 풀게 돼. 왜냐면 그리고 나서 같이 채점을 할 거거든. 그거를 꼭 모여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. 따로 그날 그날 해서요, 그날 저녁 때뭐 10시에 다 같이 그날 공부를 한 거를, 채점 결과를 공유해요.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, 그런 기출 모의고사 있잖아요. 기출 모의고사를 한 회씩 풀었습니다. 일주일에 한세번 잡아가지고, 뭐 화목토 요렇게 해서 화요일 날 우리가 몇 년도 몇월 모의고사를 풀자, 몇 분을 잡고 풀자, 이런 걸 해요. 그래서 그거를 다 하고 나서 채점을 합니다. 그럼 점수가 나오잖아. 그럼 그걸 공유하는 거야. 일반 문제집도 가능해요. 그래서 내가 몇 문제 중에 몇 문제 맞췄다, 뭐뭐를 틀렸다. 그럼 또 좋은 게 뭐냐면, 나는 틀렸는데 누군 맞췄어. 그러면 그거를 그 친구랑 의논해 볼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설명도 해주고요. 이게 설명을 해주다 보면, 이걸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도움이 되고, 받는 사람도 도움이 된다? 설명을 해주는 사람한테 더 도움이 될지도 몰라.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랑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보세요. 그래서, 우리 스터디 그룹 형성해서 단체 그런 이제, 톡방도 좀 만들어가지고, 그걸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거 꽤나 도움이 됩니다. 실제로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공부해서 한 학기를 했거든. 한 학기 동안 이제 시간 될 때마다 고1 거다 풀면 고2 거쫙 풀고,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모의고사를 풀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. 그래서 요거는 친구랑 같이 공부하기는, 보니까 여학생들, 선생님이 남학생들 보다 여학생들을 좀 많이 가르쳐봐서 그런지, 여학생들은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거 하는 학생들 많더라고.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, 이제 같이 스터디 카페를 갔다가 다 같이 먹고 놀다가 그냥 집에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만나서 하는 거 말고, 이렇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, 비대면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풀고 채점 결과 공유하기. 두 번째로는요, 스탑워치 공부법이 있어요. 스탑워치 공부법.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해봤던 건데, 이건 이제 거의 스탑워치 없는 학생들 없죠. 고등학생 필수품 아니야? 스탑워치 다 거의 똑같이 생긴 거 쓰더라고. 그래서 이거 쓴 공부 시간을 재보는 거예요. 아직 시도 안 해본 학생들 많을 거예요. 아, 뭐다 하는 방법이던데 하는데, 실제로 해보면요, 도움이 꽤 됩니다. 일단은 목표치를 정하는데, 목표치를 정하기 전에 정말 그냥 자연인 상태에서 나의 공부량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. 그냥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하는지. 꽤나 충격적이야. 그럼 뭐한막 하루에 2시간 하고, 막 3시간 하고, 막 자연인처럼 있어요. 그러면 거기에 맞게 스스로 목표치를 정합니다. 예를 들어 나는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은 잘안 해. 그러면 이 친구가 갑자기 10시간 안 되거든. 그러니까 한 거기에서 두 배, 한 2시간 더 해서 한 4시간 정도 맞춰보는 거야. 뭐 나는 한 평소에 한 6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. 좀 열심히 하는 친구죠.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한 10시간으로 잡아도 괜찮아. 아니면 8시간. 이렇게 스스로 목표치를 정하고요, 딱 내가 딴 생각이 드는 순간 스탑워치 멈추는 거야. 정말로 공부하는 시간만 재는 겁니다.
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당연히 멈추고 갔다 와야 되고요. 화장실 갈 때도 멈추고 갔다 오는 거야. 그걸 정말 다 빼고 기름기 쫙 뺀 순수 공부 시간만 재보는 겁니다. 그러면요. 하다가 아,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. 그때 일반적으로 이런 걸 안 재면 그냥 그만하게 되거든요. 근데 조금 더 버티게 됩니다. 동기부여가 좀 더 생겨요. 선생님도 그래서 이거에 이제 한창 맞들렸을 때 고등학생 때 막 10시간, 12시간, 14시간 막 욕심이 나는 거야. 그래서 14시간도 막 해봤어. 그러면요.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요.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. 막 후딱 먹고 집에 막 들어와서 공부하게 되거든. 그래서 그렇게 점심시간 아껴서 저녁시간 아껴서 꽉꽉 채워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. 아 물론 인강 듣는 시간도 공부 시간에 포함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동기부여할 수 있는, 내가 스스로 좀 즐거워할 수 있는 혹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효과가 있더라고.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선생님이 진짜 강추하는 공부법이고요. 세 번째로 계획표 짜기가 있습니다. 비슷한 의미에서의 이제 방법인데 내가 오늘 뭘 할 거고 그중에 뭘 했고 이거를 딱 보일 수 있게끔 표시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꽤나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내가 뭔가 했다라는 성취감, 작은 성취감이 쌓이기 때문에 자존감에도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체크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만큼 공부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. 이제 짜보면 알 거야. 짜보면 아 너무 내가 너무 이 비탈현실, 탈현실적인 계획을 짰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어. 그래서 계획표는 빡빡한데 한 개, 두 개 하는 거야. 그런 것도 물론 그렇게 하면 좀 실패감이 들겠지만 그런 것도 해봐야 돼. 해보면서 아 내가 요만큼은 소화를 못하는구나. 요만큼으로 줄여야겠다. 뭐 늘려야겠다. 이런 계획이 있잖아. 그래서 계획표를 안 짜는 안 짜본 학생들보다는 짜보는 학생들이 훨씬 더 규모 있게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학기 중에 이제 할 거 많아지잖아요. 내신 준비할 때 공부할 거 엄청 많잖아. 과목도 다양하고. 그럴 때 계획 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선생님도 계획을 막 치열하게 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. 그런데도 이제 계획표를 그렇게 주변에서 짜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계획표를 짜봤어. 처음에 하면요. 내가 계획표를 짰다는 사실을 잊어버려. 그래서 계획표를 확인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. 원래 안 했었으니까 습관이 안 돼서. 근데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짜기 시작하니까 이제 계획표를 계속 확인하게 되고요. 그거에 맞춰서 내가 좀 쉬고 싶어도 좀 더 하게 되고 좀 놀고 싶어도 하게 되더라고요. 여기에 X자를 쓰는 게 너무 싫어. 여기를 못했다고 표시하는 게 너무 싫어. 그래서 그걸 좀 더 맞추게 됩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도 선생님은 여러분들 그 이제 교재 같은 거 제작할 때 학평 교재할 때 엄청 바쁘잖아요. 그럴 때 되게 세세하게 계획을 짰죠. 몇 번의 변형 문제는 언제까지.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합니다. 스탑워치도 지금도 쓰고 있어요. 변형 문제 만들 때 보통 이제 한 40분 단위로 스탑워치를 맞춰놔. 40분 동안은 계속 집중해서 그걸 만드는 거야. 그리고선 한 5분 쉬어요. 그리고 또 40분을 또 다시 맞춰. 그때까지 울릴 때까지 계속합니다.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살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. 문법이나 단어나 뭐 독해를 여러분들이 그 이제 시즌에 맞게 해야 되는 것들은 많은 선생님들이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전에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공부법 얘기를 좀 해봤어요. 그래서 이런 공부법 이외에도 좋은 공부법이 있다면 이제 영상 밑에다가 많이 친구들이랑 공유를 해주시고 실제로 이제 했을 때 뭐 도움이 됐어요 하는 것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여름이 좀 공부하기가 힘들어. 솔직히 막 일어나자마자 좀 짜증나. 더욱 덥게 일어나니까. 그래서 공부하기가 참 힘들지만 여름방학만큼 성적 올리기 좋을 때도 없어요. 늘 그런 소리 들어봤죠. 그래서 여름방학 때 나태하게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내가 학기 중에 좀 힘들었으니까 좀 이때 쉬어야지 하는 생각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번 여름만큼은 좀 독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 2학기 때는 좀 더 준비된 상태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학습포캐스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우리 다음 캐스트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